머리로 기억하는 것보다 몸으로 기억하는 게 더 빠를 때가 있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것보다 몸으로 기억하는 게 빠르다. 빠를 때가 있죠. 있죠. 예를 들어서 특히 운동 같은 거. 그럼요. 운동도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매일 같이 큐베이스를 만지다가 프로툴로 넘어가면 왜 이게 뭐지? 맞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럼요. 맞아요. 몸이 기억하는 몸이 기억해요. 근데 딱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그 뭐지? 우리가 기타를 연주를 하다가도 중간에 틀렸잖아요. 맞아요. 거기서도 다시 치려고 그러면 안 쳐지는 안 경우가 쳐져요. 있어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이 흐름 자체가 몸이 그렇죠. 이거 있기 때문에 중간에 시작하려고 그러면 못 알아? 못 알아서 고장이 맞아요. 나죠. 이런 고장이 나. 맞아.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 루틴 자체를 몸이 기억한다라는 느낌이. 그렇죠. 딱 해보면은 이거를 복귀해보려고 내가 뭘 그걸 어떻게 했었더라? 근데 막상 딱 앉아보면 딱 되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약간 운전도 그런 느낌이고 네. 운전도 그냥 머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초보 그렇죠, 때야 그렇죠. 이제 뭐 막 이거 하나하나가 하고, 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약간 숨 쉬는 것처럼 그냥 이러고 그냥 가고 그렇죠, 있잖아 그렇죠, 맞아. 그런 몸이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전거도 그렇고 특히 운동 쪽이 그렇죠. 더 하고 그 뭔가 아 뭐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니까 해봐 그럼 될 때가 있고 맞아. 맞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또 큐베이스 프로툴도 그런데 같은 큐베이스라도 그 단축키의 세팅이 좀 다르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 세팅이라든가 맞아요. 아니면 키보드의 키 배열이라든가 요게 이제 맞아요. 집마다 약간 장마 따르듯이 조금씩 다르거든. 다 다르지. 남의 집 큐베이스가 그렇게 쓰기가 힘들어요. 아 진짜 힘들어요. 다른 작업실 가서 큐베이스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손에 안 묻는다. 안 묻어. 희한해 그거 보면은. 그 프로그램을 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몸이 익숙한 상태로 내가 늘 누르던 위치에 늘 누르던 물건들이 있어야 이게 맞아요. 된다. 맞아. 그런 부분에서 기타를 연습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그 몸이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로 이론 공부하고 내가 또 기타에 대한 지식 같은 것들을 계속 올리면서 음악성과 이런 것들을 재고를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엔 그걸 출력해내기 위해서는 이걸 붙잡고 몸과 그렇죠, 친해지는 그렇죠.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한다. 정말 좋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몸이 기억하니까 계속 몸으로만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이거를 것처럼 출력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많이 하고 이거를 출력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겁니다. 이 연습 이걸로만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좀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기타를 잘 쳐질 수는 있는데 음악을 잘해지기는 힘든 맞아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얘기네요. 네. 몇 년 만이지? 좋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준비를 해놓고 이걸 안 해. 이걸 안 하는 출력하는 연습을 잘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게 정말 맞아요. 좋은 음악인이 되는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과 머리로. 네, 그렇죠. 여러분들 열심히 같이. 음악 하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저희 라그 어쿠스틱 기타 라그의 클래식 기타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TN270ACE 모델 같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이 상당히 화려하네요. 초코판이 좋네요. 자, 요거는 지난 시간에 슬림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 슬림 아닌 그냥 일반적인 오디토리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7만 8천원에 할인가 70만원 나와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3.5cm 무게는 1.83kg 약간 묵직하네요. 106mm 두께 나오고요. 구프렛 뒷둘레는 78mm 쉐입은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일렉트로 그래서 아스체에서 S가 빠져서 아체입니다. 아체. 상판에 솔리드 AA 앵겔만 스프루스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앵겔만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앵겔만 그죠? 최근에는 좀 많이 못 봤죠. 그죠? 거의 스프루스 저기 앵겔만이 아니고 시트카만 거의 요새 봤으니까. 네, 앵겔만의 저 고유의 저 색감이 저는 맞아요. 되게 나름 꽤 마음에 들거든요.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거기다 이제 축구판에 멕시칸 스네이크 우드가 사용되어 있어서 네, 사목이죠. 사목. 그래서 이 앵겔만 스프루스와 엄청나게 되게 확 대비되는 그 디자인적인 그렇죠. 이게 굉장히 강렬합니다. 뭔가 조합이. 앞에는 뭔가 이렇게 패턴이 딱 있는 네. 자리 잡힌 느낌이고 네. 뒤쪽에는 네. 뭔가 약간 소용돌이 치면서 앞으로는 싹 이렇게 구밀복검 이 겉으로는 이렇게 좀 뭔가 깔끔한 척하면서 뒤로는 막 뱀 같은 거 생기는 그 꼭 그렇게 해야 돼. 외유내강으로 하면 안 돼? 아, 그, 알겠습니다. 네. 외유내강. 외유내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목이라서 사목이라서 그런 거죠. 네, 사목이라서. 아, 그게 이렇게 좋은 말이 있는데 이렇게 나쁜 걸로만 나갈까? 자, 외유내강 멕시칸 스네이크우드 오픈포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카야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사틴 블랙 18대 기업의 헤드머신 클래시컬 헤드머신이고요. 블랙 그라파이트 너트에 46mm 너비를 갖고 있네요. 이게 기본적인 클래식은 52mm인데 6mm
FLED가 더 좁아서 훨씬 연주감이 편합니다. 요새는 핑거스타일 어쿠스틱 기타 나오는 것 중에 넓게 나오는 것들 45까지 나와요. 그러면 거의 그거랑 그냥 동일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플레이를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이즈. 지판은 브라운우드, 스케일 650mm, 20프렛까지 있고요. 실버, 니켈 재질입니다. PC맨에 INK3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과 픽업이 다릅니다. 브릿지는 브라운우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굉장히 편적이네요, 사운드가. 그래도 좀 밝죠. 네. 그렇죠? 라이트하고 밝고. 하이가 조금 많은 느낌이. 맞아, 되게 좋게 말하면 엄청 설레는 사운드. 맞아. 괜찮은데요? 개인적인 취향엔 잘 맞아요, 사운드가. 일단 통이 커서 네. 그 밝은데도 불구하고 울림 충분히 확보하고 울림이, 있고요. 맞아요. 네. 울림이 좀 네. 있고. 그런데 그 화사한 느낌 같은 게 상당히 팝적으로 네네네. 활용도가 엄청 높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저는 얘는 마음에 드는데요. 괜찮네. 피쉬맨입니다. 네, 피쉬맨. INK3 픽업. 오, 픽업 소리 되게 좋다. 오, 이거 괜찮아. 완전 괜찮은데? 오, 와 이거 70만 원에 이 정도면은 너무 괜찮은데. 하이 조금만 더 줘볼게요. 여기서 네. 미드를 내리고 하이 좀 더 주고 네. 자체에서 했습니다. 네. 저 미드만 좀 내려도 진짜 괜찮은. 진짜 엄청 좋은데요? 활용도, 편의성, 사운드 정말 밸런스를 너무 잘 잡았습니다, 기타. 그러니까 전 솔직히 지금까지 락을 했던 기타 클래식 어쿠스틱 털어서 얘가 제일 좋아요.
까먹었어. 오, 좋다. 사운드 안 빠져. 딱 좋은데요. 정말 써먹을 때 많다. 그 동글동글한 그 소리 있죠. 네. 어, 이것도 되게 좋네. 특히 네. 그 팝적인 라인 사운드까지 그렇죠. 아주 적당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정말 70만 원의 각종 옵션. 맞아요. 네, 그 그리고 기타. 그 동글동글한 소리가 약간 그 앵겔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운드 있잖아요. 네네. 밝으면서 그그 그 사운드가 조금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뱀나무와 앵겔만의 조화 상당하네요. 자, 이거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아이유 씨의 마음. 마음. 네, 마음 듣고 오겠습니다. 뿅. 같습니다. 아주 발랄하고 화사하고 잘 어울리네요. 네, 이렇게 쭉 TN270 아츠 모델 쭉 사운드 모니터 해봤고 아주 괜찮은 기타를 찾았습니다. 영업실부터 한 줄 펴드릴게요. 클래식 기타인데도 불구하고 넥감이 어쿠스틱 같고 그리고 사운드가 밝은 편인데 베이스 연결 때는 그리고 꽉 차 있고 그래서 뭐랄까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저렴한데 용도가 많고 네, 되게 활용도가 그렇죠. 활용도가 높고 이런 친구가 옆에 있다면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뭐 어디까지든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의 라그 원픽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극찬이잖아. 네, 지금까지 라드 라그 제일 좋아요. 이거. 네, 점수 몇 대면? 네, 9.0? 9.0. 네. 라그 최고 점수네요. 네. 라그가 사실 지금까지 99받은 기타가 없어요. 없어요. 없었었는데 네. 이번에 드디어 99짜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라그의 TN270 아체 뭐 사실 딱히 큰 기대 없이 왜냐면 아스체 했을 때 사운드 좀 아쉽다 이러면서 맞아요.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뭐 슬림만 뺐다고 뭐 크게 달라지긴 했는데 완전 다른 느낌의 네, 270 아체 같이 오늘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라그의 클래식 기타 시리즈는 여기까지였고요. 역시 좀 알면 알수록 포텐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계속해서 9점짜리 기타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라그의 클래식 기타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더 좋은 기타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